누나. 잘 있었어? 아유, 그래. 아까는 경험이 없어서 미안하다, 야. 어? 아, 야, 찬양 힘들지 않았지? 아니야, 괜찮았어요. 어? 아, 야, 앉아, 앉아, 앉아. 어? 야, 이게 얼마만이냐, 어? 그러게. 아유, 미안해. 내가 연락도 못하고. 아유, 너만 못했냐. 피차 마찬가지지, 뭐. 에휴, 난 이러고 산다. 좀 놀랬지? 아, 왜? 이게 어때서? 아, 근데, 누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고와? 내가 고와? 빈말이라도 듣기 좋다, 야. 아이고, 여자들이란. 그 나이에도 곱다니까, 그러고 좋아? 아유, 저, 안 좋을 건 뭐래요? 어, 그리고 또 내 나이가 어때서? 남의 얘기에 끼어들지 마시고 밥이나 자셔요. 아, 참, 내 정신 좀 봐. 너 밥 먹었니? 국밥 한 그릇 말아줄까? 어휴, 좋지. 그러면 곱빼기로 하나 줘. 내가 특별히 맛있게 말아줄게. 잠시만 기다려. 그래. 야, 아, 이러면 내가 이곳에서 내 솜씨 맛있는 국밥 소문났어. 왕십리 국밥 하면 멀리서 찾아온다, 야. 어이, 그럼. 누가 만든 건데? 맛있다야, 다행이다, 야. 시장 음식 같은 건 안 먹을 텐데. 에이, 누나는. 아유, 그냥 모처럼 아주 국밥 맛있는 거 한 그릇 먹었네. 응? 어, 고마워. 근데,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니? 아, 그냥. 아, 모처럼만 해 불쑥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좀 그런가? 어쩌다 보니까 소식도 못했네. 아니, 나는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 덕기통에서 소식 자주 들어서 그런가? 나도 그랬어. 너 잘된 자수 줄 때마다 내일처럼 기분이 좋더라. 아, 이내 말이야. 뭐 학교 선생님 됐다며. 어? 국어 선생. 야, 이모 학교에서 인기 좋겠네. 응? 아유, 빨리 시집 보내야 될 텐데. 지가 생각도 안 하고 저러고 있다. 어? 게다가 또 말가닥이야. 응? 걱정이다, 걱정. 네타이가 상당히 독특하네요. 누나. 네. 그것도 부인이 골라주신 거예요? 그 인수 말이야? 아직도 연락 없지? 얼굴은 좀 안 좋습니다. 어? 넥타이가 본인에게 어. 안 좋은다고 생각하세요? 왜? 아니 뭐 덕기가 그러더라고. 아직도 연락 안 하고 사는 것 같다고. 인수 원래 좀 그렇잖아. 근데 왜 연락을 그렇게 끊고 살아?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14년인데. 그런가? 아, 그렇지. 어, 네가 생각해도 걔 참 못됐지. 아, 아니 근데 뭐 또 무소식이 또 희소식 아니겠어? 아, 우린 그러고 살아. 그때 인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잖아. 언제? 그때 내가 공항에서 못 가게 잡고 유학 못 가고 그 뒤로 한 1년인가? 인수도 그때 연락 안 돼서 끊고 살았었잖아, 왜? 아, 그랬나? 아닌가? 아, 나도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리고 나서 인수 독일 갔다는 얘기 들었고. 근데 왜 간호원으로 간 거야?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고 왜 간호원 취직해서 독일까지 갔냐고. 왜 그런 거야? 어? 아, 그거야. 유학으로는 못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고 싶으니까 그걸 택한 걸 거야. 아, 근데 갑자기 왜 인수 얘기를 물어봐? 뭐 아니야. 누나 보니까 생각나서 그렇지 뭐.
무슨 일 있니? 여기 온 것도 그렇고. 아니야. 왜? 있으면 말해봐. 그냥 온 것 같진 않네. 그냥 왔어. 아, 바빠서 서로 얼굴도 못 봤는데도 나 누나 까맣게 입고 산 건 아니었어. 그래. 그럼 나도 그렇다. 한 잔 더 할래?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됐어, 누나. 학교가 왔었다고? 예. 그래서 얘기하다가 좀 늦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지냈네? 인수 얘기를 묻더라고요. 무슨 얘기? 서로 연락을 하고 사냐고요. 여보, 우리 인수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뭐하고 살려나? 결혼을 했나? 그러게. 그러고 보면 우리 처제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그러고 가서 차마 연락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 그럴까요? 여기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 성공하려고 기스면서 사는 거 아닐까요? 에이, 아무리 그건 아닐 거야. 그런가? 지도 후회하고 가슴 치고 그러려나? 그래서 연락도 못하고 그러고 사나? 그럼 아, 처자가 뭐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니잖아. 아, 당신은 동생을 그렇게도 몰라? 그럼요. 그러고 만리 땅 떨어져 살면서 할까? 그죠, 여보? 동양의 이름 없는 나라에서 온 새카만 머리의 작은 여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독일에선 안 알아주던? 너 왜 이렇게 변했어?